지역마다 자기 지역에 맞는 주거 정책을 수립하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하는 과정을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저는 그게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을 통해서 하는 줄 알고 속았어요. 그런데 지금 요번 공급 정책은 자기네들이 부인하고 자기네들이 바꾸겠다고 하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또 높인다고 하고 있어요. 닭장 같은 신도시가 될 거예요. 고퀄리티의 신도시가 없다라는 건 선언하는 거라고요. 경제의 신과 함께 특별 초대석 2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김프로입니다. 네. 저희가 1탄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보셨겠습니다만 국토교통부에 저희가 좀 책임자를 모시고 네, 박선호 이야기, 차관을 모셔서 이야기를 긴 시간을 하려 해봤죠. 네. 그러면 저희가 또 반대되는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되는 입장이라기보다는 네. 뭐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조금 지금 현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과 또 앞으로 지향해야 될 어떤 부동산 정책이란 측면에서 네. 좀 다른 앵글로 좀 보자. 그런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리드가 필요한데 네. 참 섭외하기 힘들어요. 아 네. 다른 입장. 네. 분명히 저분이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저는 안 해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고 네. 그래서 참 어렵게 여러분께 정말 의미 있는 다른 방향의 시각을 가진 분을 저희가 초대해봤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 맡고 계신 김현아 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예, 처음 뵙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텔레비전에서 저를 가끔 못 보셨나요? 아니요. 저희 3프로 네. TV에서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김현아 위원이 이제 어떤 도시 그다음에 예. 부동산 이쪽으로 이제 전문가 원래 정치하시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 학자셨죠. 네.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에도 오래 계셨고. 어쩌면 그 부동산에 대한 그 전문성 때문에 정치권에 들어가셨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분이니까 먼저 근황을 좀 여쭤볼까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지난 4.15 총선에서 낙선한 네. 이후에 네. 낙선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 네. 낙선자의 삶을 살. 원래 비례대표를 하시다가 네, 그러니까, 네 지역구를 처음 이제 도전하셨는데. 원래는 전문가로서 살았던 시간이 더 길고요. 네. 정치는 4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인데 예. 제가 정치를 했던 4년 동안은 대한민국 정치가 굉장히 파란만장한 시기였습니다. 그렇죠. 아, 그러네요. 다른 선배들이 한 정치 30년 사이에 겪을 만한 것들을 다 겪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예. 4년의 어떤 흔적이 아직도 저한테 많이 남아있는 건 사실인데요. 예. 또 반면에 여의도를 벗어나 보니까 예. 아, 낙선 이후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를테면 네. 모든 삶의 속도가 조금 더 느려지고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네이버나 다음에 정치 뉴스로 시작해서 정치 뉴스로 마감하던 그런 생활 패턴도 조금 없어지고 네. 정치가의 시선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다른 국민과 예. 지역을 보게 되는 것은 제 삶에 있어서 굉장히 건강한 징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삶을 좀 여유롭게 더 즐기고 싶은데 네. 이 부동산이 이렇게 좀 너무나 막 문제가 되고 네. 또 뭐 그 파장이 굉장히 커지면서 네. 전문가로서 또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서 또 지금도 비대위원을 맡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네. 다시 이제 요즘은 경제 뉴스를 보는 시간이 늘어나고 네. 있고. 근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또 가만 안 놔두죠? 또 주위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던 그 민간 전문가들이 많이 네. 침묵하고 계세요. 네. 정부가 글쎄 언론을 좀 탄압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정부가 네.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을 섞기 싫으신 건지 네. 아니면 다른 우회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했으나 예.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좌절을 하신 건지 네. 네, 그래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편하게들 많이 코멘트를 해주시는데 정작 공개적으로 그러게요. 안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깝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으로 산 삶의 기간보다는 전문가로서 살았던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아직도 제가 느꼈던 그런 촉 감으로 봤을 때 네. 이 시장에 대해서 그나마 얘기를 해주고 또 대안에 대해서도 얘기해 줄 수 있다고 하면 네.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해서 네. 근데 어쨌든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길지 않은 의정 생활을 하시면서도 그 이른바 짤이라고 하나요? 네. 네, 유튜브 동영상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4선, 5선 의원만큼 많이 나오셨어요. 특별히 그 부처 장관과의 대정부질이 예. 이런 짤들은 굉장한 화제가 됐고, 근데 제가 오늘 이제 김연아 의원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볼 때 그 짤에 나왔을 때 표정보다는 훨씬 더 여유가 좀 생기고 좀 훨씬 더 마일드해지실 것 같긴 합니다. 아니요, 제가 원래 되게 마일드한 사람인데 여의도에 가서 굉장히 경직되고 예, 독해지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원래 대변인 하면 본인 생각하고 무관하게 예, 그런 것도 해야 할 말, 그러니까 내 생각도 이건 아닌데 네. 이 당의 입장은 이러니까 네. 이렇게 얘기해야 돼 하는 일이 많아요? 그렇지. 많죠. 많아요? 예, 네. 자기의 언어를 많이 섞기는 합니다만 네. 그래도 자기의 그 입장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 그게 제일 힘들 것 같아. 덕탄은 네.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부동산 얘기 해볼까요? 덕담 시간은 끝났고요. 자, 일단 지난번 출연하셨던 그 박선우 차관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이 오른 곳의 집값은 내리고 나머지 집값은 현재 상황으로 유지 안정 이렇게 해서 서민들도 집을 사는데 아주 큰 부담이 있지 않은 정도의 상황을 아마 목표로 하시는 것 같아요. 당국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얘기니까. 네, 그거는 맞습니다. 주거 안정이 최종적인 목표다 이렇게 하고 네. 시행을 정책 시행을 한 4년 가까이 했는데 아니죠. 30년 동안 네. 모든 정부는 네.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를 갖고 네. 주택 부동산 정책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지금 정부가 그 얘기를 한다는 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안정이라는 거에 정의가 뭐냐 그럼 예. 몇 퍼센트 올라고 또 뭐 몇 퍼센트 떨어지고 요 버퍼 안에서 움직이는 게 안정이냐 아니면 박선호 차관 얘기한 대로 그럼 지역적으로 어디는 묶어두고 뭐 어디는 조금 오르고 이게 안정이냐라고 하는 거는 예. 사실은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겠지. 불가능하다고 봐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애들 키우시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낳은 자식도 자기 맘대로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시장을 핀셋으로 딱 나눠서 여기는 좀 올라가게 하고 여기는 못 오르게 하고 저는 그런 목표라고 하는 거는 너무 이상주의자가 아닌가 아니면 정말 시장을 모르고 자기가 그렇게 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장을 평가할 때 오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오무. 예. 네. 일단 시장을 너무 잘 모른다. 무지. 네. 두 번째, 시장의 기능을 무시한다. 시장이 선한 것만도 아니지만 네. 시장이 또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네. 시장에서 나름대로의 자정 기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장의 기능을 무시한다. 네. 네. 그다음 세 번째, 무리수를 둔다. 그다음에 그리고요? 네 번째가 정책적으로 되게 무능하다. 무능. 예. 마지막으로 이번에 국회에서 법 통과시키는 걸 보면서 이제는 무리한 추진까지 하는구나. 무리하다. 네. 그래서 뭐가 됐든 우리가 뭐 원인을 알고 또 원인에 대한 처방을 할 때 어떤 건 좀 시간이 걸리고 어떤 건 당장 효과가 나는 것도 있지만 경험적으로 보면 네. 시장에 당장 효과를 내는 건 굉장히 충격이 강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주로 정책을 약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약 중에서 즉각적으로 효과가 되는 약들은 아주 강한 진통제 예. 아닌 다음에는 마약 아니면 독약이에요. 대충 마약을 많이 쓰죠, 실제로.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통제에도 마약 성분이 들어가죠. 그런데 네. 두 개가 다 뭐냐면요. 회복의 목적이 아니에요. 고통을 그러네요. 조금 더 잊게 하거나 결국은 독약이나 마약이나 죽기 전에 쓰죠. 네. 그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는 것에는 동의하세요? 많이 올랐죠. 근데 지금 네. 국토부가 통계를 갖고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현실 인식 자체의 출발점이 틀려요. 네. 그러니까 그 높이도 틀리고 앵글도 네. 틀린 거죠. 근데 김연아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네. 현실 인식에 대해서 네. 뭐 이렇게 좀 더 뭐 자료라든지 통계라든지 이걸 쓰셔서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2019년에 네. 지금 경실련이 제기한 똑같은 문제 제기를 의원실에서 했어요. 네. 그때는 이제 서울의 평균 집값만 갖고 네. 예, 저희가 그 서울시 지도에다가 예. 행정구역별로 평당 주택가격이 얼마다. 그래 보니까 그때 한 8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언제였죠 그게? 1년 전이었어요. 2019년. 예. 예. 그런데 그때 뭐 국토교통부가 그때 제가 현직 의원이었잖아요. 예. 많이 올랐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던 거죠. 그때도? 그렇죠. 예. 예. 현직 의원이었는데 제 통계가 잘못됐다고 공식 반박 자료를 내놓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국토부에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알거든요. 올해 연구원에 있을 때서부터. 예. 많이.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그 보도했던 언론사만 이제 굉장히 곤혹스러워진 거예요. 네. 뭐 국토부한테 엄청 혼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반박을 더 해줄까 하다가 아, 저는 그 통계는 두 가지가 다 맞아요. 뭐 여기 다 애널리스트 해보시겠지만 통계라는 건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어떤 맞아요.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예. 취사 선택하는 거지. 그렇죠. 어느 통계가 시장을 완벽하게 보여주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경실련은 서로 다른 용도의 통계를 갖고 예. 예. 서로가 틀렸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많이 올랐다는 건 우리는 알겠어요. 많이 예. 안 올랐다는 건 어떤 통계를 가지고 지금 기준하면... 전국 주택가격 지수를 갖고 뭐 11%가 올랐느니 뭐 14%가 올랐느니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은 시계열적으로 전 정권하고 비교할 때도 쓰거든요. 그럼 전 정권하고 비교했을 때도 지금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아, 그 통계로만 보면 그 통계로만 봐도 오른... 예, 그 통계로만 뭐 아주 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나 이런 잘 안 오르는 주택들까지 다 포함 다 포함된 거죠. 주택가격지수 그리고 아파트 가격지수로만 발췌해서 봐도 이 정부 들어서 장기 추세선으로 이게 변곡점이 생겨서 올려가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걸 지적을 했는데 그때도 엄청나게 수세적으로 국토부가 반박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때도 그랬어요. 김현미 장관이 취임하실 때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하셨어요. 숫자는 언제든지 우리가 입맛에 맞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네. 어떤 그런 지표 정책이 자기는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걸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 본인이 한 그 취임 일성 남이 시킨 것도 아니고 본인이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그 했던 것을 네. 지금 가장 안 지키고 그거를 지금 뭐랄까 거스르고 계신 거죠. 네. 국민들은 평균 주택가격 수준이 이만큼 올랐으니까 너무 집값이 비싸다 많이 올랐다고 생각되는데 네. 거기다 대놓고 통계청에서 인정한 감정원의 주택가격 지수로는 그거보다 오르지 않았으니 오른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네. 또 하나 그럼 그렇게 안 올랐는데 대책을 왜 23번이나 내놓냐고 그리고 왜 이렇게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냐고 알겠어요. 오늘은 만약 안 올랐다면 안 올랐을 수도 있고 올랐을 수도 있다고 가정한다면 안 올랐다면 우리는 큰 고민할 건 아니니까 만약에 올랐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그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네. 많이 올랐다는 데에서 동의를 한다면 네. 그거는 정책으로 안정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안정이라는 게 필요하죠. 예. 저는 지금의 이런 이상급등 굉장히 문제 있다고 봐요.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주식시장도 이상하게 호황이에요. 예. 부동산에도 호황이에요. 이거는 정상적이진 않죠. 그리고 우리 경기가 금방 회복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게 되면 두 개는 분명히 거품이 될 거고 네. 언젠간 이 거품이 꺼지는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집값이 너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정책이 개입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인위적으로 이걸 떨어뜨리는 건 쉽지 않아요. 가격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네. 한 3% 5% 정도 지역별로 좀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정부가 얘기한 그 주택가격 지수로 3% 5% 특히 대통령은 뭐 어디 저 국민들하고의 그런 기자간담회에서 본인 출범 당시 수준으로 네. 내리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수로 11%를 만약에 떨어뜨린다 그거는 IMF 때보다 더 많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 아, IMF 그 기간, 때도. 기간을 감안했을 때. 네네. 예. 그러니까 그때도 IMF 충격이 있고 나서 한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한 8%에서 10% 정도 네. 예, 떨어졌을 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보면은 전체 지수로는 그 정도가 안 되거든요. 네. 예, 그런데 만약에 지금 본인 임기상에 임기 출범 전으로 가격을 떨어뜨리겠다고 얘기는 국토부 얘기로는 한 10에서 14% 떨어뜨리겠다는 건데 그러면 전체적인 물가는 반토막이 될 거예요. 근데 희망사항이거나 예. 또 그렇게 해야 현상 유지라도 되는 그런 진짜 그래서 저는 그게 정치적 워딩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출범 초기에는 그 말을 국민들이 되게 많이 믿었어요. 그래서 집을 안 사고 기다렸던 거죠. 네. 심지어는 이 정부 출범하고 집을 판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전세로 있었던 사람도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초기에는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3년이 넘게 흘렀고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폭등을 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스러워하는데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하신다는 얘기는 저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네. 뭐 유동성 이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정부 정책에 말을 신뢰하지 않아요. 아.
정부가 사지 말라 그러면 야 이제 사야 되나 보다. 아. 규제 지역이라고 찍으면 여기가 앞으로 오르나 보다. 이 지경이 됐다는 거죠. 그 혹시 그 정부가 집값이 올라가는 거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는데 못 막은 거예요? 아니면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자꾸 하다 보니 오히려 그게 집값을 더 올린 겁니까? 저도 좀 그게 궁금한데요. 아 그러세요? 만약에 네. 좋은 질문이라는 뜻이에요. 네. 잡을 생각이 있었다. 네. 아, 라고 했는데 이렇게 못 잡았다. 네.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죠. 무능한 거죠. 아까 제가 정책에 무능하다. 네네. 근데 부동산 가격은 쉽게 잡히지 않는다면서요. 다른 아니요. 나라도 못 잡잖아요. 잡히지 않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등시킬 수 있을까? 저는 지금 상당히 오른 것 중에 반은 정책이 기여했다고 봐요. 아. 왜냐? 이게 지금 뭐 핀셋 증세, 핀셋 규제라는 말을 쓰거든요. 네. 네. 언뜻 보면 아 나는 해당이 없고 누군가 많이 가진 사람, 비싼 주택을 가진 사람만 해당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4년 가까이 나타난 건 뭐냐면 핀셋 규제를 통해서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원래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되는 지역들이 막 가격이 오르는 반사 이익을 얻고 있어요. 저는 그거는 정책이 잘못됐다고 봐요. 그건 아직 그건 명확하게 정책 실패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단 미스인데 네? 올해 7월 14일까지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의 공식 발언은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예요. 그런데 8월 4일 날 어마어마한 공급 정책을 내놓죠. 뭐 124만 원가요? 전체 뭐 이전과 계획한 네네. 것까지 해서 뭐 그 정도 내놓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 보름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 판단의 변화가 있었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공급 정책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데 세금에 권한이 없는 국토부 장관이 세금 증세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공급 정책에 대해서 권한이 없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공급 정책을 막 얘기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네. 아까 이제 무능 정치에 무능했거나 다음에 시장을 잘 몰라서 진단을 잘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또 이제 한쪽에서 그렇게 생각하죠. 정말 내릴 생각이 있었던 거야?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쪽에서는 증세가 모적이었다. 뭐 저는 거기에 동조하진 않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런 오해를 살만한 상황이 됐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김연아 의원께서도 원래 한국 건설산업 그 연구원에서 네. 오랫동안 리서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주택 문제 전문가시지만 매끄러운 경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보셨단 말이죠. 자. 이 정부가 들어선 게 2017년이지 않습니까? 네. 2017, 2018, 2019, 2020까지 왔는데 이 기간이라는 게 뭐 특정해서 이 기간만 그런 건 아닙니다만 긴 시계열로 보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그 시기예요. 네. 예, 금융위기 이후에 엄청난 유동성이 풀리면서 그 국가에 따라서 어떤 그 아셋별로 차이는 있으나 미국도 부동산이 올랐고 그 부동산보다 더 많이 오른 게 미국 주식이고 한국은 어떻게든지 뭔가 저 이 부동산 불패의 신화도 있는데다가 여러 가지 환경이 미국하고 좀 차별화된 부동산 쪽에 유리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잡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들이랑 얘기할 때도 집값을 정말 잡고 싶었으면 지금 얘기하는 공급 확대책과 지금 얘기하는 세제상의 어떤 제약을 정권 초반부터 했어야지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무능하다라기보다는 꼭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상황인식이 좀 잘못된 것 플러스 이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큰 유동성이 풀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았었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뭐가 됐든 간에 정책 당국자는 자기가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를 두고 정책을 만들어야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정책을 쓰는 걸 보면 네. 그런 거시경제적인 차원에서의 부동산 시장을 고려한 흔적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네. 예, 그때그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한 예. 어떤 긴급 처방을 했고 거기에 약간의 이념이 들어간 거죠. 예. 예, 부동산으로 생기는 불로소득은 용납하지 않겠다. 난 부동산은 자신 있다. 부동산은 내가 취임
초기에 가격 수준으로 내려가겠다라고 네. 하는 정치적인 워딩이 들어가면서 저는 아주 냉철한 현실 판단에 있어서 미스가 있었다고 봐요. 저도 예. 똑같이 생각합니다. 정말 잡을 생각이 있었고 예. 이 유동 흐름에 대해서 가격이 어쩔 수 없이 오르는 측면을 감지를 했다면 예. 그때 공급 정책을 세웠어야 돼요. 예. 그러면 빠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공급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중반이 넘어서 이제 거의 뭐 때려짓는다라는 표현이 쓸 만큼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놨는데 이거는 내부적으로 보면 현실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많이 해봐야 제가 봤을 땐 60%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놓은 물량에 예. 그 60%도 아무리 빨라야 지금부터 4년 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얘기하는 사전 청약 뭐 이런 거 제가 봤을 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과거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 국민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조금 믿었어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뭔가 정부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그런 수단이 언론과 정책 당국자들 뿐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부동산 카페, 네, 유튜브 너무나 많은 제가 네. 어떤 때 보면 유튜브를 보면서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이런 뭐 절세 방법이 있었구나. 네, 뭐 이런 투자 방법이 있었구나라는 걸 네. 느낄 만큼 네. 저도 이제 어디 가서 그런 전문가라는 거를 제가 얘기를 못 하겠는 게 너무나 많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 정보의 유통 속도가 과거보다 더 빠르죠. 네. 그런 걸 감안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정부 정책, 공급 정책이 발표하고 나서 제가 멘트를 다는 것보다 그런 카페에서 올라오는 글이 더 빠르더라고요. 뭐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는 뭐 때문에 안 되고. 그러니까 공급 정책이 우선시 되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밸런스를 가져갔어야 돼요. 예, 그런데 그 밸런스가 전혀 없었고 네. 또 하나 세금 정책도 예. 보도자료를 찾아보시면 제가 2019년에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내놨는데 너무나 약한 거예요. 약하다? 그때,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비겁한 증세, 용기 없는 개혁 뭐 이런 얘기를 썼었어요. 아 근데 잠깐만요. 네. 현재 미래통합당 소속이시잖아요. 네. 근데 그냥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야 저기는 원래 증세 이거 반대하는 정당인데 그리고 부자 증세 이런 거 어유 이거 그런 데잖아요. 제가 종부세율의 그 특정 구간의 세율 인상하는 법안을 내놨고요. 예. 아마 그게 작년 12월 8일인가 통과된 법안에 제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유세 현실화율 조금 필요해요, 우리나라. 예. 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보유세 현실화율이 좀 낮았던 건 분명해요. 근데 제가 제시하는 것은 그렇다고 보유세를 단기간에 벌금처럼 갑자기 올리는 거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세금은 세금이지 벌금이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정부 정책에서 그 세율을 인상하는 내놓는 것을 안을 보니까 일단 지금 공시가격이 예, 저는 판도라의 상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공시가격이 정의롭지 못해요.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예, 그게 100%가 아니어서 현실적인 게 아니라 지금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그러니까 실제 가치 대비 공시가격의 수준이 아파트가 제일 높아요. 네. 한마디로 아파트 가진 사람이 봉이에요. 정부에. 왜 아파트 가진 사람만 세금을 그렇게 정직하게 내야 돼요? 땅 가진 사람, 상가 가진 사람, 빌딩 가진 사람들은 세금이 굉장히 낮아요. 저는 그 개혁을 해주기 바랬어요. 아파트는 좀 천천히 가도 돼요. 이미 과표현실화율이 굉장히 높게 가 있기 때문에. 예, 물론 동별로 차이가 있고 물론 그런 미세한 부분은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혁신적인 개혁은 과표 세원을 넓히는 일. 건물, 토지, 상가 이런 쪽에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그거를 정부가 건들지를 못해요. 왜 못 건드려죠? 저는 그것이 표를 의식했다고 봐요. 표? 참여정부 말기에 네. 예, 김수현 수석의 고백을 잠깐 보시면 네. 참여정부의 말기에 자기네들이 정권을 빼앗긴 것 중에 상당 부분이 부동산이었다고 봐요. 그리고 그때도 똑같이 맨 마지막에 굉장히 세금이나 이런 식으로서 징벌적으로 강하게 하다가 거기에 저항이 있었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김수현 수석이 없어요. 김수현 수석이 있을 땐 그 눈치를 굉장히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겁한 증세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수현 수석이 떠나고 나서 제가 봤을 땐 스텝이 꼬였어요. 예를 들면 김수현 수석이 있었을 때 등록 임대사업자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내놓습니다. 네. 계산이 있었어요. 네, 저는 그게 더 무서운 빅픽처였다고 봅니다. 어떤 계산이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임대차 가구가 900만 가구 정도 돼요. 예,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등록 임대사업자라고 하는 임대가 한
300만 호 정도 됩니다. 그중에 150만 호는 공공임대주택이고 예. 이번에 정부가 그렇게 인센티브를 줘서 채운 게 150만이에요. 그럼 3분의 1밖에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대소득세를 강화하려고 하다 철퇴를 한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2년 유예하고 다 백해요. 진행을 못하고 문재인 정부도 그걸 알아요. 심정적으로는 동의했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여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줘서 야금야금 여기 들어오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 등록 임대사업자로 다 들어오는 순간 임대차 통제, 예, 전월세 상한제 다 할 수 있던 거죠. 그다음 이 사람들한테 세원이 다 파악이 되니까 임대소득세도 들을 수 있고. 네. 근데 이 그림을 진행하던 가운데에 제가 봤을 때는 의외의 돌발 변수가 생겼어요. 뭐예요?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저는 등록 임대사업자들한테 그렇게 대출을 유하게 해주는 줄 몰랐어요.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LTV를 80%를 적용해주진 않았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등록 임대사업자를 활성화시키는 것 중에 여러 세제 혜택 중에 LTV가 80%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그때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주택자 뭐 이런 사람들에게 금융 규제가 세게 강하게 되는 상황이었죠. 훨씬 더 그게 커져 보이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를 하는데 임대사업자 대출은 안 묶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깜빡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쪽에 풍선 효과가 다 오르게 되죠. 네. 그러면서 이 스텝이 꼬였고 민주당의 꽤 뭐랄까요 원로급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비판하기 시작을 했어요. 꽃길을 깔아줬다 뭐 이런 그렇죠. 표현하면서 예, 그렇게 예. 되면 이 꽃길도 깔아줬으면 후퇴도 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예. 제가 너무 거칠었어요. 무조건 다 등록 말소하고 혜택 끊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반발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정부가 하라고 그랬지 내가 해달라고 한 거냐. 그런데 갑자기 이 혜택을 이런 식으로 끊어버리고 졸지에 범죄자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등록임대사업자를 하면서 전월세 상한제가 뭐 5년, 그러니까 5%가 연간이냐 2년 단위로 지켜지느냐 많은 시장에 혼란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2년 단위였거든요. 근데 그 법을 슬쩍 바꿔서 그 등록임대사업자에 한해서는 연간으로 바꾼데 그걸 네. 몰랐던 사람이 많았어요. 네, 그런데 그걸 지금 안 지키는 사람을 실태조사해서 다 범법자를 만들겠다고 하니 저는 이건 분명히 스텝이 꼬인 정치예요.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빅피처를 다 지금 폐기 처분하고 임대차 3법을 통해서 네. 집 한 채 갖고도 세 주는 사람들을 전부 다 그 규제의 울타리에 집어넣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네. 저 가정을 해본 거예요. 네. 집권을 했어요. 네. 집권을 하셨으면 아마 지금 그 자리에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전문가시니까. 네. 그러면은 그 공급 확대책은 분명히 쓰셨을 것 같고 정의로운 증세를 하셨을 것 같으세요? 저요? 예. 저항이 많이 있었겠죠. 저항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증세는 재정학자들이 하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예.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해라. 아, 슬금슬금. 그렇죠. 슬금슬금 티 안 나게. 그 양털 깎기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가랑비에 옷 젖기가 아니라 양털을 깎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아, 뭐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그래서 저는 정말 증세의 목적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조세 정의, 조세 형평성을 하기로 했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중간에 방해할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세율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럼 막 논란이 많아요. 시끄러워요. 그리고 올커니 글커니 싸우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방법대로 공시가격을 조금씩 현실화시키면 그거는 국회의 간섭을 전혀 받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김수현 수석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아 정말 이제는 재집권을 하려고 아주 작정을 하셨구나. 그러면서 중도 의식하고 집 가진 사람도 의식하고 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름 노련하다. 예, 노련하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리고 지난 패배에 대한 복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김수현 수석이 빠지면서 저는 스텝이 꼬였다고 보고 있고 이런 식의 세금 강화는 겉으로는 되게 시원할 수 있죠. 예, 그리고 뭐 지지자 등들에게 뭐 박수를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세요? 어떤 조세 저항이 일어나고 예. 있잖아요. 그다음에 공교롭게도 서울의 집값이 그새 너무 많이 올랐어요. 본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세금은 그냥 올라가요 내년에. 근데 여기다 세율을 더 높여요?
공시가격을 더 현실화시켜요? 그럼 어떻게 생기느냐? 가계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듭니다. 제가 집값이 올랐다고 소득이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금 코로나 사태로 전체적으로 다 어려워지는데 네. 아 지금 돈을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돈 100만 원 주고 더 많이 뜯어간다고. 지금 모든 부분에서 증세 조짐이 일어나고 있어요. 건강보험료 올라가고 다 올라가고. 그 다음에 부동산 보유세를 100만 원 내던 사람은 200만 원 내게 되면 저항이 클까요? 5만 원 내던 사람이 10만 원 내면 저항이 더 클까요? 100만 원, 200만 원이 좀 더 클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질문의 의도를 그렇게 파악이 안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너무 요즘 100만 원을 네. 100만 원이 너무 그 세지 않은 금액이라 예, 네. 그래서 뭐 1000만 원 내던 사람이 2000만 원 내는 것과 네. 아, 10만 원 내던 사람이 20만 원 내잖아요. 네. 예, 1000만 원 내는 사람은 기분 나쁘기는 하지만 네. 일단 집값이 올랐잖아요. 예, 있어 보이잖아요. 뒤에서 욕을 할 망정 앞에 나와서 뛰들르고 저항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저항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그렇죠. 소수니까. 예. 네. 그런데 10만 원 내던 사람이 20만 원을 내게 생겼어요. 그다음 더 중요한 건 공시가격은 재산세 과표뿐만 아니라 60여 개의 복지지표에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예. 네. 이걸 현실화하는 순간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이 되거나 건보료가 올라가거나 뭐 이런 문제가 다 발생을 해요. 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저항의 그 범위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네. 김연아 의원께서는 그런 거 그런 식으로 했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보완을 해야 되죠. 네. 복지 지표와 과표 간의 조세의 그 공시가격 연계를 정리를 했었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계속 제가 세미나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구조로 가져가면서 과표 현실화로는 너무 부작용이 크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은 일단 좀 놔두고 네. 토지 상가 건물로부터 과표를 올리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과감하게 안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그 현실적인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정부 정책 사이드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짚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체로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은데 자, 이 시장에 대한 시각이에요. 야 저렇게 비싸도 되냐? 라는 그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그리고 아까도 버블 얘기가 잠깐 있었습니다만은 일부 지역의 아파트가 와 너무 비싼데 그래서 저거는 표현을 조정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버블은 좀 깨져줘야 되겠다라는 그렇게 좀 거친 표현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김연아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현실 인식 일부 지역의 부동산 직접 몇 년 동안 이렇게 많이 올랐던 이 가격은 버블입니까? 아니면 있을 수 있는 가격의 상승이라고 보세요? 제가 지역을 꼭 특정하지 않은 네. 저의 배려를 좀 느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요 6년 전쯤에 네. 6년 전쯤에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평당 1억 간다라는 어떤 뭐 시장 전문가의 예언 같은 게 돌아다녔어요. 네. 그때가 한 5천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평당. 아, 그래서 웃기지 마라. 그렇게는 안 된다. 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김연아 의원께서? 네, 저 네. 그냥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야, 어떻게 1억이가. 근데 지금 다는 아니지만 1억 간 아파트들이 몇 개 생기고 나왔죠. 있어요. 네. 네. 근데 거품이라고 하는 건 정말 말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건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지나가 같아요. 봐야 알죠. 예,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비싼 주택이 생기는 건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경제가 양극화되면. 근데 이제 문제는 비싸지 않은 평범한 주택이 얼마만큼 여유롭게 있느냐. 어차피 그게 평균이라는 거에 통계적 그런 게 있잖아요. 함정이 있잖아요. 비싼 샘플과 낮은 샘플이 있었을 때 중간값이 없지만은 이 중간값으로 평균이 잡히는 것처럼 네. 그런지 결국은 우리가 주택을 쭉 분포를 해봤을 때 사람들이 구매 가능한 주택이 얼마만큼 이 평균 언저리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네. 네. 마지막 그 끝에 있는 주택 가격은 어차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고 그들만의 시장이에요. 저는 이거를 관념에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예전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 저가 주택이 많이 무너진다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 많이 비판을 했었어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없애자고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쪽 값이 막 오르고 이쪽에 추가 공급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중간에 있는 가격들이
미래의 그런 공급 감소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땡겨오는 추격 거죠. 매수를 네.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예. 비정상적이죠. 미래 공급이라는 게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수요가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근데 어쨌든 지금의 모든 예측은 지금의 상황이 그대로 연장된다는 가정하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사인을 확실히 믿고 있고 네. 나는 수준이 안 되지만 지금 사두면 그때 내가 집을 가능하지 않은 이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생각들 네. 그런 예측들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구매 가능한 주택 수가 적은 건 사실이에요. 예. 많이 올라서 많이 오르고 또 하나 비싼 집을 지불하고 들어갔는데 한번 주택의 퀄리티를 보십시오. 정말 후져요. 새 집 사가지고 아마 안 고치고 살 수 있는 집이 없을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구축 아파트를 샀을 경우에 그렇죠. 예. 예. 신축 아파트는 뭐 워낙 비싸고 예. 예. 구축 아파트도 싸지 않아요. 재건축 기대감이 없어도 싸지 않은데 들어가서 보면 도대체 이걸 이 값을 주고 들어가 사는 게 맞나? 라고 할 만큼 하는데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예,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비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냥 단순히 가격으로만 보면 뭐 거품이다 너무 비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주택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사두고 재두고 이러는 게 아니라 누군가 들어가서 써야 되는 이쪽에 이제 실용적으로 이런 우리가 실생활에 필요한 재화잖아요. 그럼 그런 재화는 수요가 있으면 가격이라는 게 버티거든요. 한번 얘기 옛날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욕에 공부하러 가서 원룸 같은 거 빌려보면 뭐 월 임대료가 한 400 정도 되는데 바퀴벌레 네. 나오고 뭐 쥐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도 그냥 그 월세가 항상 수요가 있는 건 뭔가 거기에 와서 머무르고 싶은 사람들의 수요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집이 없고. 제가 네, 그렇죠. 드는 얘기가 서울에 집이 두 채밖에 없으면 그 집은 1조씩 할 거다. 하나는 종봉구 하나는 이건희. 이재용 씨는 살 집이 없다. 그럼 얼마를 베팅하겠냐. 극단적인 예지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뭐라고 이렇게 예. 한마디로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 수준이 너무 비싸진 건 사실이죠. 근데 그 말씀은 정부가 정책을 잘했으면 이렇게 안 올랐다는 말씀과 동시에 지금부터도 그냥 별 정책 안 하고 있으면 조정 받을 거다 빠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아까 말씀하신 아까 오무, 잠깐, 오무만 안 하면 네, 네. 네? 오무 정책만 안 하면 그런데 이제 걱정이 뭐냐면 문정부 출범하고 초기에 네. 그랬으면 오히려 지금처럼 많이 안 올랐을 거예요. 그때 아무것도 안 했으면 그때 뭘 했는데 올랐는데요? 그때요? 아 그때서부터 지금 23번이나 대책을 내놨잖아요. 근데 그게 전형적인 집값 안정책 그동안 우리가 써왔던 카드들 아닌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 잘못된 정책이 섞여 있었을 수는 있으나 네. 역대 정부에서도 그게 뭐 진보든 보수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자면 네. 공공 부분과 관련된 정책들 말고 네. 시장을 컨트롤하는 정책들은 네. 오히려 그때 아무것도 안 했으면 네.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았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될 것 같냐는 거죠. 만약에 지금부터 정책 안 했다. 아니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어떤 문제냐면 예. 김현미 장관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예. 이제는 그 23개의 정책들이 다 작동을 하고 있어요. 작동을 하고 있어요? 오작동이에요? 예? 아니 뭐 오작동일 수도 있고 순작동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것에 의한 시장의 행태 변화가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뒤에 엉켜 있어요. 예를 좀 한두 개만 들어주시죠. 그러면 일단 지금 뭐 15건 이상에 대한 주택 대출이 안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현금만 든 사람을 집을 살 수 있어요. 네. 현금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패닉 바잉이라는 게 저는 있다고 봐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특히 3년 전에 집을 샀던 사람과 3년 전에 집을 샀지 않았던 사람. 그러니까 과거 장기 트렌드가 아니라 이 단기에서 이익을 실현했던 사람들과 실현하지 못했던 사람들 간에 이런 어떤 굉장히 극렬한 분열, 그다음에 이 상대적인 격차에 대한 네. 심리적 공포가 있어요. 예. 네. 네. 그거는 정부 정책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15억 이상 대출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15억 대출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보면은 대출이 지금 정부가 저렴하게 제공하는 모기지 대출은 부부 합산 6천에서 8천 사이, 네. 예, 주택 가격은 6억 미만 이렇거든요. 예. 근데 그때도 서울에 살고 싶은 주택은 6억이 조금 다 넘었었어요. 이미 3년 전에 한 7억 정도 평균 주택 가격이 됐었으니까 이제 그런 식의 일종의 뭐 자기네들은 칸막이라고 하는데 이런 핀셋이라고 얘기하는데 칸막이처럼 만들어 놓은 규제가 사람들의 행태를 다 바꿔 놓는 거죠.
그러니까 글쎄, 대출 그 규제를 규제의 영향이 뭐 어떻게 글쎄 제가 지금 갑자기 본 생각이 안 나는데요. 뭐가 있을까? 아니 근데 어쨌든 뭐 규제의 영향이라는 게 지금 복합적으로 다 나타나고 있죠. 아, 그래서 저의 질문은 뭐냐면 이제 전문가시고 또 예, 정책을 다뤄보셨으니까 앞으로 우리 주택시장의 어떤 궤적이 어떻게 될지를 알면 이 방송을 많이 듣고 보시니까 저는 솔직히 정부의 정책의 공과에 대해서 논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으나 사실 우리 3%가 뭐 정책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성향을 반영하는 방송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이 중에는 정말 집 사야 돼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김연아 의원께서 정치인이시지만 또 그 굉장히 분석을 오래 하셨기 또 그 정책을 잘 보시고 계시니까 만약에 김 의원님 동생분이 누나 나 집 사야 돼요? 네.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겠냐고요. 저는 집 한 칸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가격에? 네. 이 가격이라 지금이라도 이 가격에 지금이라도 네. 생각이 세 분이 다 그 이 네. 가격이라는 거에 대한 위치가 지금 네. 다 다른 거죠. 예. 네. 아, 생각하는 집이 그렇죠. 있죠, 뭐 여기는 있죠. 강남, 여기는 이천동, 뭐 여기는 용산. 제가 봤을 땐 다 머리가 이렇게 네. 별표를 좀 만들어 주세요. 부천이에요, 부천. 그러면서 이 가격에 집을 사야 돼 그런 네. 집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집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전세제도가 사실 순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집 한 채 갖고 있다가 망하잖아요. 그럼 전세로 옮겨요. 네. 전세로 살다가 남편이 예를 들어서 명예퇴직을 하고 뭔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네. 그러면 집세를 내가 지불하지 않아도 그냥 거주할 수 있어요. 그 돈으로. 심지어는 그 돈을 줄여서 다른 전세로 가서 목돈을도 만질 수도 있잖아요. 네. 월세 부담이 없다. 민간의 사금융 역할을 했거든요. 네. 예.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임대차 3법을 지금 강행하면서 전세가 네. 사라지고 있어요. 예. 일단 전세를 내가 원하는 주택을 들어가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전세로 살아라.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전세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전세값을 시세보다 더 많이 높게 쳐주거나 아니면 다 월세로 밖에 살 수 없는 상황이 점점 올 거예요. 단기간에는 안 오겠죠? 단기간에요? 네. 그 있던 집이 어디 없어지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같은 당의 어떤 의원이 나는 세입자입니다 해가지고 전세가 갑자기 사라질 것처럼 말씀하시고 지금 패닉 전세가 되고 있는데 아니 그 500조 원이라며요 전세 보증금만 따지면 그 사금융인데 그러면 그걸 뭐 제도권에서 금융을 해야 될 텐데 그거 어떻게 한다고 전세가 갑자기 없어진다고 전세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전세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건 물론 이제 그분이 뭐 연설을 하시면서 네. 이렇게 큰 트렌드를 얘기하시다 보니까 이제 좀 네. 그럴까 단언적으로 얘기하셨는데 근데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다니까요 사람들 그걸 되게 두려워하나 봐요 네. 나는 그 외 단어에 그렇게 임팩트가 있었는지 잘 네. 모르겠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 분명한 건 전세 매물이 점점 줄고 있어요. 그리고 전세값이 오르고 있어요. 그건 팩트입니까? 네, 그리고 네. 팩트고 네. 문제는 뭐냐면 전체 전세 물량이 없어지느냐 아니냐라는 건 일반 국민들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내가 전세로 살고 싶은 지역에 전세 물건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전세가 품귀 현상이 있고 전세값이 오르는 건 팩트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지역 집값이 싼 데 가서 전세 얻으려면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네. 교통도 불편하고 아무 편의 시설도 없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데 살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저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자기가 발 뻗고 누울 만한 평안한 거처가 하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 네. 측면에서 뭐 어떤 형태로든 내 집 마련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게 과거에는 전세로도 괜찮았는데 앞으로는 전세가 많이 불편해질 테니 네, 그렇죠. 그러니 이 가격이라도 집 한 채, 무주택자라면 한 채를 네. 사는 게 필요할 가능성이 네, 높다? 네, 있다. 두 번째. 아니, 전세가 불편해진다는 뜻이 뭡니까? 줄어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네. 전세가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예? 집주인들이 전세값을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주택에 대한 개보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야박해질 거예요. 예전에는 상가만 나갈 때 원상복구하는데 이제 집도 보세요. 원상복구하고 나가를 거예요. 원래 전세는 집주인이 뭐 해주는 게 없어요. 아주 집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만 집주인이 해주지 네. 세입자가 하거든요. 네. 월세는 집주인이 해주고 근데 이제는 못 하나 막는 것부터 네. 애완견 키우는 것부터 모든 게 시비거리가 됩니다. 수급이 이제
집주인 위주로 돌아가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전세가 없어지진 않지만 그걸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앞으로 전세가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월세로 달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전세 전환율을 낮추면서 아니 뭐 전환율을 낮추든 어쨌든 네. 어쨌든 추가 비용이 생기는 거죠. 전세로 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뉴욕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 전세 주택의 퀄리티가 엄청나게 떨어질 거예요. 그래도 나가니까. 그렇죠. 그 임대차 3법은 안 하는 게 더 낫었던 법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18대부터 네. 계속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네. 네. 정말 치열하게 논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네. 그때마다 이제 이런 지금 부작용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주저주저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 김수현 수석이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를 육성하면서 점진적으로 그걸 키워나가면 네. 임대차 3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그거니까요. 네, 그게 그거니까요. 영입을 네. 하세요. 네? 그분을 영입을 하시라니까요. 아니 그 다음에 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그 개인이 임대를 주는 거 말고 예. 기업형으로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육성하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었던 건데 하여튼 지금 그게 모두 다 이그러졌고 예. 또 하나 저희가 이제 19대 때 제가 이제 그때 많은 전문가들하고 건의해서 만들었던 게 뭐냐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드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20대 초기에 그게 이제 실제로 작동을 합니다. 근데 제가 20대 국회 하면서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챙기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제가 두 군데를 가보고 거기서 통계를 다 받아보고 이렇게 실적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미흡한 법도 제가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킵니다. 우리가 정책을 하다 보면 요란한 정책은 모든 정치인들이 관심을 갖지만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만약에 그때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훨씬 더 활성화시키고 임대차 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다 만들고 보고 그걸 요번에 임대차 3법을 만들 때 같이 포함해서 넣었더라면 요번에 지금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낮춘다고 하잖아요. 왜 예측 못했죠? 임대차 3법 만들기 전에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두 가지죠. 고려 못 예상을 못했대거나 아니면 관심 없이 그냥 이걸 상징적으로 통과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젠 정말 정책에 대해서 실질적인 영향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지금 너무 정부나 국회는 그거는 정책 기술자들만 있어요. 그건 제 생각에는 그 부분만큼은 정부나 여당에게만 탓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주저주저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임대차 3법도 주저주저하다 했다는 표현도 하시고 그걸 왜 지금 하냐는 말씀도 하시니까 사실 그건 우리나라의 정치 리더십 전부 다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법이 조금 세련되게 작동하느냐 덜 세련되게 작동하느냐의 문제는 있으나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탁월하게 임차인의 권리가 제약받아온 것도 사실 아닙니까? 임차인, 네. 집 빌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2년 만에 나가라는 나라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물론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의 굉장히 독특한 제도이기 때문에 특수한 환경인 건 제가 인정을 하지만 저도 외국에서 두 번에 걸쳐서 임차인을 해봤지만 그런 나라 없단 말이에요. 예, 적어도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네. 예, 그리고 예,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제약돼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없는 상황에서 5%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그걸 왜 지금 하냐라고 하면은 그 책임의 소재를 따지면 좀 모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정부의 관련 없이 김연아 의원께 제가 좀 지혜를 좀 빌리고 싶은 게. 이게 무슨 진보냐 뭐 보수냐 혹은 여당이냐 야당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거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 이거는 꼭 했었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나라면 이런 건 할 거다. 예, 그게 아까도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정의로운 중생 이거 그당 사실 우리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저분은 저 속이 때문에 저런 마음이 있어도 저건 안 할 거야. 저도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제 뭐 약속된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만약에 내가 지금 정책 당국자라면 혹은 현역이시라면 어떤 법안을 발의하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법안 발의가 중요한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가장 그 우려하는 건 뭐냐면 정부의 정책을 1도 믿지 않는 이 시장과 국민들
이 상황이 저는 이 부동산 시장의 가장 비극이라고 봐요. 제가 계속 정책 당국자를 바꾸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공급 정책을 여태까지 하나도 안 하다가 공급 정책을 이렇게 쏟아낼 때는, 또는 임대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성화시키다가 그거를 폐기할 때는, 네. 명분과 책임과 그것을 바꾸는 거에 대한 큰 틀에 국민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하나도 안 되고 있고, 어제까지 공급이 부족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들이숨고 다른 사람을 내어서서 공급을 확대하고, 이런 상태로는 어떠한 법도 어떠한 정책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제도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뭐 예를 못 드는, 지금 생각을 못 해온 것도 있지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의도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질문, 그래서 저희의 질문은, 그러면 이제 김연아 전 의원께 그 자리를 가상으로라도 드리겠다. 저는 안 받습니다. 가상으로 줄리는 없어요. 일단 지금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디서부터 풀고 싶으냐는 거예요. 정책 당국자를 바꿔요. 바꿔라. 예. 바꾸고 잠깐만 추가적으로 보완책을 내놓는 게 아니라 잠깐 보십시오. 왜 잠깐만 보완책을 내놓느냐? 요즘 사람들은 다 그거를 고지고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달씩 더 겹을 더 해석을 하잖아요. 상상을 하고 자신 없으니까 더 내놓는 거예요. 한 번에 딱 끝낼 일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서 내면 되는데, 요거 만들고 그 다음에 추가 대책 만들고 또 한쪽에서 보면 약간 소급 적용하는 것들을 철회하거나 뭐 민원이 많으니까 네.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씀은 당연히 대부분의 분들이 부동산, 적어도 경제정책 중에 부동산 정책만큼은 성공치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국토교통부의 차관이 여기 나와서 이런 인터뷰도 할 일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분 만날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비난이나 문제 제기는 사실 일반인들도 할 수 있어요. 왜? 그게 현실이 문제니까. 왜 우리 동네 집값은 안 오르고 저 동네만 오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외는 이런데 왜 그렇잖아요. 아까 정보의 유통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김연아 의원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달라고 한 거는 정책 대안을 달라는 겁니다. 나는 너무 어려운 일을 왜 저한테 이렇게 시키시죠? 아니 그럴 아니, 분들이 근데... 없어요. 그래서 네. 현역도 아니고 지금 낙선자의 삶을 살고 있는 저에게 너무 정치인 오래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정치인 김연아가 아닌 예. 정책 전문가 김연아에게 예. 3년 전에 물어봤든 4년 전에 물어봤든 혹은 지금 물어봤든 어쨌든 예. 꼬여있고 문제가 있다면 예. 실타래를 예. 사람 바꾸는 건 오케이, 그거는 뭐 같이 할 테니 예. 사람 바꿔도 정책을 바꾸든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만 그렇죠. 바꾸면 이 정책은 다 훌륭해 예. 이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어디 지금 이 상황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세요. 정부가 이런 건, 공급 정책 같은 경우는 많이 기조를 바꾼 거예요. 예. 물론 내용적으로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좀 다른 문제지만 예. 근데 지금 시장에서 아무도 이 공급이 현실화될 거라고 믿지를 않는다고요. 근데 이제 정부가 바꿨으면 저 이런 거죠. 예를 든 겁니다. 정부가 이제 바꿨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자, 만시시탄이 있지만 잘했네. 그러니까 그 정책을 바꿈에 있어서 사과와 예를 들면 내가 잘못됐다는 오류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은 부분은 잘못했으나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공급 확대 정책을 한 건 잘한 거다라는 평가가 저는 평가를, 반대예요. 네? 그게 반대예요. 제가. 그것도 잘못한 거예요? 지금 이 정부가 내놓는 공급 정책은요. 네. 소득 만불 시대에 아주 뭐랄까 퇴행적인 공급 정책이에요. 지금은 그런 식의 공급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저는 왜? 그린벨트 해제하는 거 반대입니다. 태능 골프장 이용하는 것도 반대입니다. 네. 어떻게 공급을 도시의 해야? 짜투리로 네. 남아있는 네. 우리가 공공시설이나 녹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땅들을 닭장 같은 집으로 만드는 거 저는 절대로 반대예요. 그럼 어디다 지어요? 예? 기존 아파트 용적률을 올리는 것도 있고요. 일기 신도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일기 신도시가 이제 30년이 돼갑니다. 네. 예. 여기 재개발 재건축 한꺼번에 할 수 없어요. 지금부터 고민해야 10년 안에 뭐 할 수 있습니다. 좀 저는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지난한 것들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도심 그 아파트 용적률 얘기는 이미 나온 거 아닌가요? 지금 제한적으로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작동 안 하는 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걸 개발 이익을 환수를 하려고 하면 조합원들이 움직이지 않을 거고 그렇죠? 환수를 안 하면
그럼 갑자기 용적률이 높아져서 집값이 올라가는 네. 거에 대한 소득을 어떻게 그럼 지금 인정해 줍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려운 문제죠. 제가 한마디에서 할 수 있는 문제면 정부가 왜 안 했겠습니까? 방법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네. 지경까지 온 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운데 제가 왜 계속 세 분이 들었을 때 무미건조해 보이는 신뢰 회복을 잠깐 주장하냐고 하면 네. 저는 재개발 재건축 과거로 돌아가는 거 반대입니다. 네, 그거는 굉장히 왜곡된 자본이득을 가져오고 사람들 간의 양극화를 촉발시키는 원인으로 제공해요. 그 다음에 주변과의 어울림이나 이런 것도 안 되고 자기네 안에서만 또 새로운 이너시티를 만드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지역마다 해법이 같지가 않아요. 이제는 지역마다 자기 지역에 맞는 주거 정책을 수립하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하는 과정을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저는 그게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을 통해서 하는 줄 알고 속았어요. 제가 도시재생을 굉장히 지원을 했거든요. 임기 초에. 저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지금 요번 공급정책은 자기네들이 부인하고 자기네들이 바꾸겠다고 하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개발이익 환수를 얘기를 하는 거지 내용적으로는 전부 다 후퇴하는 거라니까요. 지금은 왜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또 높인다고 하고 있어요. 닭장 같은 신도시가 될 거예요. 고퀄리티의 신도시가 없다라는 건 선언하는 거라고요. 그런 식의 공급 사이는 제가 봤을 땐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를 한다면 공원이나 그린벨트를 훼손하지도 말고 주변의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이는 것도 안 되면 1기 신도시도 용적률을 높여야 재건축이 활성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1기 신도시는 용적률 높여야죠. 규제가 지금 여기는 규제가 좀 많아요. 예. 아, 그럼 거기는 재건축을... 바로 답을 드려서 죄송한데 거기는 그럼 닭장같이 안 됩니까? 용적률 거기 올리면? 1기 신도시 제가 살아보니까 되게 잘 졌어요. 80년대 말에. 네. 계획적으로 잘 졌고요. 문제는 받아낼 수 있다는 1기 신도시의 편승에서 이루어진 주변에 민간 개발들은 굉장히 난개발이 많으나 1기 신도시들은 제가 봤을 때는 공원도 필요 없고 네. 몇 가지의 그런 고층으로 올렸을 때 충분히 주거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상태예요. 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1기 신도시들의 약점이 있죠. 서울로부터 출퇴근이 너무 멀어요. 광역교통망 말로만 떠들고 지금까지 안 한 게 많아요. 그런데 저는 1기 신도시로부터 서울의 접근성을 조금 더 높여주면 나가살 유인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GTX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GTX도 하고 하는데 네. 왜 자신이 없냐는 거예요. 나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다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효과가 가능해질 마정에 맞춰서 안정될 수 있는 요인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작동이 돼서 하기 전까지 뭔가 잠깐만 지금 그것을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잖아요. GTX를 1기 신도시의 교통망을 좋게 만들어주는데 그거보다 서울에 가까운 제3기 신도시에 때로 아파트를 지어보십시오. 이 GTX가 효과를 발휘하나? 아니죠. 거기서도 다니고 가까운 데서도 그 효과가 왜 발휘가 안 되죠? 된다니까요. 그렇게 안 일산 앞에 고향 창릉이 생긴다고 일산 주민들이 그 GTX 효과를 못 보나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퇴근길에 서서 가야 되나? 저는 창릉은 뭐 네. 일단 그린벨트라서 반대하는 것도 있고요. 네. 고양시에는 집이 필요하지 않아요. 고양시는 기업이 필요해요. 일자리가 필요해요. 근데, 고향 사람들이 1기 신도시 용적률 할 수 있는 근데 1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여서 고층화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향 입장에선 그런데 서울 입장에선 집이 필요하고 네. 그러니까 서울 집을 또 지을 데가 없으니 그 사이에다 짓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아니 그렇죠. 그렇죠. 이제 고향 입장에서 아니 근데 이제 요 논의를 너무 이제 1기 신도시나 고향에 저거 하면 배나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거의 지역구시고 하고 예, 예. 글로 분당으로 이사, 갑시다. 분당. 글로 이사를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것도 오해가 소지가 있어. 근데 저는 진짜로 제가 진짜로 김연아 의원님을 곤혹스럽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왜냐하면 제가 업계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그분들은 그런데 대충 논의의 초점이 뭐냐면 예측에 있더라고요. 집값이 올라가니까 지금 사세요. 지금 사면 뭐 누가 그 옛날에 그런 얘기했어요. 지금 집 사는 놈은 친구도 아니라고 그런 있잖아요. 근데 그런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런 논의는 저희가 시장 사람들을 불러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정말 진지한 의미에서 진지한 이렇게 정책이 실패했으면 아, 이 정책 정도면 그걸 다 할 수는 없지만 대강이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문제의 지적과 동시에
정말 현실적인 대안을 몇 개만이라도 주시면 그게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 하나만 뭐 그럼 제 소견이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여쭤보는 걸로 뭐 하나 보충을 해드리면 예를 들면 저희는 제일 처음에 내놨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그게 이제 4월까지 집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비싸집니다라고 했던 그 정책의 첫 단추가 양도세를 중과하면 그건 아, 이 정도 양도세는 늘 중과해야지 원래 세금이 너무 쌌어 라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건 갑자기 비싸진 거니까 정권 바뀌면 다시 내려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비싼 양도세라서 오히려 매물이 안 나오는 이제 그런 효과를 가져왔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수요는 생기는데 매물은 안 나오니 새 집이 어디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부터 수급이 꼬여서 이제 가격이 올라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양도세만이라도 좀 낮춰주면 기존의 매물들이 나오게 될 거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그동안 매겼던 평균적인 양도세 다주택자라도 그 정도만 매기면 이거는 더 싼 양도세라는 건 앞으로는 안 나올 테니까 지금 내놓자 할 텐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집을 팔고 싶고 팔려는 사람들도 꽤 있고 계산기도 돌려보고 있는데 돌려보고 나면 양도세 내고 나면 오히려 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동안 저도 아니 근데 6월 30일까지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또 줘요? 아니 근데 준 기회라는 게 네. 과거의 양도세로 딱 한 번 준 거가 10년 이상 보유한 집이니까 네. 낡은 집은 그렇게 파세요인데 아, 시장의 수요는 그렇지 않으니 단타족들한테도 기회를 줘라? 아니 단타족이 아니라 이제 신축 아파트를 그렇죠. 갖고 있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예. 알겠어요. 단타족은 작년에 산 사람한테 주라는 게 좀 아니라면 네. 뭐 최소한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4년 보유 네. 뭐 5년 보유 그보다 더 하면 이제 낡은 아파트 되니까 어쨌든 그 징벌적 과세를 유지하면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면 시장이 적응하는데 이 징벌적 과세는 잠깐이지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잠깐이지 앞으로 다음 상황이 오면 같은 정부라도 이건 유지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다들 그걸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풀기 시작하면 뭔가 수급이 맞춰지지 않겠나 걱정하시는 그럼 재작년에 집 산 사람 이만큼 올랐는데 그 양도 차익 다 주라는 겁니까? 뭐 그게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이전에 집산 집이라도 아니면 다양하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허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청한 건 제가 말이 맞가 틀리다가 아니라 이런 예를 김연아 의원은 더 훌륭한 정책을 갖고 계실 거니 어떻게 해서라도 좀 풀어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내놨던 것들 중에 몇 가지 제가 봤을 땐 철회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다주택자 양도세, 그러니까 보유세를 올리는 게 목적이라면 보유세를 올려서 조세 정의를 현실화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양도세나 거래세 관련 부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뭐 기간을 한정해서 둘 거냐라는 건 또 다른 정책적 판단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시장은 제가 아까도 신뢰를 얘기를 하지만 예측 가능해야 돼요. 예. 그 예측 가능성을 우리가 망가뜨리는 거는 시장 기능 자체를 우리가 훼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단타적으로 많은 것들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한시적이라고 하는 걸 뭐 6개월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뭔가 움직일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양도세 부분의 조정은 지금 조금 다주택자들이 더 매물을 쉽게 내놓는데 용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갑자기 우리가 신축주택 짓다가 지금 다주택자로 넘어가니까 제가 이제 약간 이 머리가 아직 글로 못 넘어가서 예. 뭐 공급에 관한 아이디어도 네. 좋고요. 아이디어를 좀 주십사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저는 또 하나 궁극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2017년부터 다시 지금 수도권으로 인구가 모이고 있어요. 지방은 빈집들이 늘어나는데. 근데 정부가 뭔가 지역균형개발이라는 거를 하지만 혁신도시를 옮기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은 저는 굉장히 1차원적인 지역균형개발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비대면 사회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오히려 이런 것들을 약간 우리가 서울에 몰려 사는 것으로부터 분산돼서 네. 살 수 있게끔 예. 하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 3기 신도시같이 서울 주변에 그린벨트를 푸는 것보다는 오히려 1, 2기 신도시를 더 활성화해서 오히려 약간 원거리지만 재택근무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의외로 부동산 정책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사회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부동산이 그런 고용
교육, 또 여러 가지 병원이나 이런 주거 환경 인프라 이런 시설들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네. 예. 그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집값이 결정이 되는 거지. 절대로 이게 그냥 전체적인 수급만 갖고 얘기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보시면 어느 단지를 가보나 제일 비싼 동이 있어요. 편의점 가깝고 역 가깝고 조용하고 어딘 가면 싼 데가 있어요. 시끄럽고 주변에 냄새나고 뭔가 하여튼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어느 가격 예측 함수보다 사람들의 시장 가격이 정확하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준이 맞냐 안 맞냐는 건 이론이 있을 수가 있지만 네. 단지 안에서의 가격 분포를 보면 그렇지. 정말 정확해요. 싼 집은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보면은. 아 근데 지금 그 비대면 관련해서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전 이거 그 좋다 생각이 드는 게 저희 스태프들이 이제 그 제작진이 있고 그 이제 지원하는 스태프이 세 분이 또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 집이 어디냐면은 계양, 계양이에요. 한 분은 원주예요. 한 분은 원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1, 2기 신도시나 저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저거 하면서 화요일 날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 저 관리 팀장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여기서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한 단계만 조금 더 하면은 다 재택으로 바꾸라. 바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분이 어떤 얘기를 하면 저 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서 야, 너 계양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인데 그냥 있지 그래 그랬더니 집중력이 떨어져서 업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충정을 제가 야 그래도 나오지 말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와 좋아 그럼 세 명이 한 공간을 쓰니까 겹치지만 않게 해라 그렇게 제가 컴프로마이즈를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김연아 의원께서 제안한 것도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아이들 때문에 또 뭐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든지 또 집 자체가 사실 저 건물 환경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 사실. 있죠. 저희 집만 해도 나도 주말에 일 좀 하러 싸갖고 가서 일한 적이 거의 없어요. 하방 있는 집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없어. 커뮤니티 시설 같은 거를 그런 이 그래서 그 공유 오피스 같은 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회로 간다라고 하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 집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네. 네, 집에서 상당수 시간의 라이프 스타일의 모든 것들을 이제 집에서 소화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집이 넓어야 될지 아. 쾌적해야 될지 기능적으로 그러네. 돼야 될지 그거는 좀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저는 집이 다 중요해지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집에서 다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공유의 공간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다음 또 하나 이제 1인 가구들 보면은 원룸에 살면 좀 답답하거든요. 예. 그럼 저는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 그 답답한 방에서만 같이 있으면 사람이 얼마나 우울해지겠어요. 그렇죠. 제가 왜 그린벨트 훼손을 반대하냐면요. 이제는 집 근처에 어디든지 나가서 쾌적한 자연을 볼 수 있는 공원을 제공하는 게 국가의 난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돼요.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에는 제가 봤을 땐 그런 공공공간에 대한 투자가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집은 그냥 진짜 잠만 자고 내가 주거비가 비싸다면 집에서는 잠만 자고 나와서 다른 먹고 또 그런 공공공간을 누리고 업무를 보는 공간에 대해서 뭔가 선택의 여지가 많아져야 되는 예, 거죠. 예, 우리가 예. 지금 문제가 생긴 그 S커피집을 예. 보면 커피를 사 먹는 게 아니라 공간을 산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이제는 그렇게 라이프스타일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보면 이 정부는 토건적을 그렇게 비판하더니 하고 있는 주택정책이 전부 다 토건적 주택정책이에요. 물리적으로 집 짓고 뭐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 사회로 가고 있고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한다는 사회적 변화가 있다면 우리 주거정책에서도 그걸 좀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아이 키우는 가구에 있어서의 가장 절대적인 주거 선택의 조건은 교육이에요. 근데 보면 어느 지역에서 보면 명문 고등학교가 있는 지역은 40대, 50대 초반의 거주 비율이 높습니다. 근데 명문 고등학교가 없는 지역은 중학생까지만 키우고 다 그 지역을 떠나요. 저희 동네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주거지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구성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조금 더 사회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주택정책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고려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주택의 네. 양 문제만 갖고 하는 거는 우리가 20년 전 뭐 30년 전에 했던 거하고 뭐가 다른가.
그리고 그걸 이렇게 지금 나는 거친 방법으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네. 있어서 네, 그래서 그런 하여튼, 것도 하고 싶은데 네. 당장 집값이 오르는 게 그 정부의 책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니까 그거 해결하다 보면 정권 다 지나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결할 수도 없는데 잠깐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김연아 위원도 또 추후 일정이 또 있으셔서 이 정도로 오늘은 마무리하고 머지않은 날 네. 다시 한번 우리 2차전 한번 또 가죠. 그게 아니라 그냥 고정 패널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기 할까? 아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그 네. 생각보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미리 저 그냥 넘겨짚었던 것보다는 굉장히 그 열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자 오늘은 네, 네 우리 김연아 그렇죠. 위원님 이 정도로. 모셔드리도록 하고요. 아, 조만간 다시 한번 네.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혹시 뭐 이 말은 내가 꼭 했어야 되는데 하고 못 하시는 말씀 있으시면 짧게 시간 좀 드릴까요? 아니요. 고양시 얘기 말고. 네 그러면 조만간 다시 뵈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현아 비상대책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